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넥트 프로를 이용해서 실제 그 원격으로 한국하고 독일에서 한 원격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튜디오는 그동안 커넥트 프로나 웹엑스에서 하는 것들이 항상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됐던 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커넥트 프로를 써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스카이프로 하거나 또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로 하거나 혹은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실제로 저희가 독이라고 했던 커넥트 프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요게 커넥트 프로와 유사한 그 웹엑스를 가지고 한 장면이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는 카메라로 발표자를 이쪽 코너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발표자가 이 크게도 나올 수 있죠. 크게도 이쪽에 될 수 있지만 지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에 파워포인트나 혹은 보여줄 것들이 도큐먼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도큐먼트 쉐어링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들어가게 하는 것을 여기 만약에 커넥트 프로만 보는 사람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장면을 저희가 실제 독이라고 한 내용을 한번 제 노트북에서 그 링크를 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노트북에 파워포인트를 잠시 줄이고 지금 이 화면이 여기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지난번 독일의 e-learning 컨퍼런스 여기 한 220명의 독일의 전문 e-learning 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여기 피터 웨버라는 교수님이 독일의 e-learning 그 교수님께서 이날 컨퍼런스 주관하면서 저를 원격으로 인비테이션을 해서 즉흥적인 세미나를 제가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이스튜디오에서 제 아이스튜디오 머신에서 이 웨버 교수의 커넥트 프로 계정 게스트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제 화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화면이 커넥트 프로의 도큐먼트 쉐어링 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 화면 그대로가 지금 이 강당의 프로젝트 화면에 크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한번 제가 했던 내용을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 이제 그쪽 서버를 연결해서 그때 했던 것을 연결하는 그런 비디오인데요. 지금 이제 그때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쪽에서 녹화한 그 화면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I believe you will enjoy my presentation because we are using very interesting technique. But today's topic is virtual reality education. So the screen you are watching is a typical way of conventional method. But today, 예, 지금 여기 설명 내용은 지금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방식의 렉처 캡처들이 이렇게 강사가 가운데 있는 걸 한다는 소리고요. I will show you my environment. I have a chroma key background. I have a camera there, and my machine is here. 지금 이 나오는 장면은 전부 저희 아이스튜디오에서 나가는 장면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제가 보였다가 도큐먼트 카메라를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And then I can change into my virtual classroom. So you will see how nice the environment is. So whole environment. I can create very easily. So I can make a big screen like this. 예, 이런 방식으로 그날 강의를 다 하면서 이제 그 제 파워포인트와 여기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와 강사가 같이 보이면서 제가 USB 카메라 환경과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큰 스크린으로 독일에서 보면서 지금 웨버 교수는 지금 현재 이 장비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3월 달에 2월에 방문을 해서 원격 가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사용되어 왔던 커넥트 프로의 화면, 즉 여기 보이는 거죠. 커넥트 프로를 키면 이렇게 나왔던 화면에 참여자들의 그 USB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파워포인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 큰 스크린으로 같이 나누어 쓰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나오는 커넥트 프로에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런 멋진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시대, 커넥트 프로에서도 웹엑스에서도 아이스튜디오의 장면이 나가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